빨리 타야 되는데 난 내게 한번 해봐봐 난 그냥. 내게 올 테니까 아까 그러면은 1, 2, 3, 4 바로 갖고 와 수빈이가 조금만 할까 깊어진 이 밤 이렇게 이렇게 나는 입으로 들어갈게 병 저는 요거 여기 위에 누르면 보이죠? 돈 많게 더 웃길 거야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대지선에 처음 해보고 야심차게 염색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크로노그래퍼랑 스투피 때 그냥 색깔로 계속 했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염색을 하자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아닌가 봐 다들 눈치가 빨라서 금방 알아차리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몇 시간 뒤면은 공개되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좀 궁금하네요 이렇게 긴장돼 긴장은 안 되는데 억지가 없다 이 긴장 살수 있을까? 살까? 힘겨웠던 어제 숨이 가쁜 오늘 나름이 더 좋찬란한 내일 첫 쪽이 인트덤이라가지고 처음부터 열심히 고음을 쏟아내야 되는 파트여가지고 지금 목을 좀 많이 풀어야 됩니다 또 잘하겠죠? 무대 올라가면 I'm ready. No, I'm not ready.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파이팅. 하나, 둘, 셋. 한 점만 더요. 하나, 둘, 셋. 오늘 이제 그때 자켓 때 찍었던 상으로 이제 오프닝을 시작하게 됐는데 멋진 무대를 또 장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예, 맞아요. 이번에 되게 새로운 안무부터 해서 또 다른 것도 준비했고 되게 좋아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인디에어이나 저는 선글라스 대신 오늘 뭐 리허설 때는 선글라스 꼈지만 제가 오늘 가방에 수경이 사실 이거를 오늘밖에 안 쓸 거라서 내일은 왜 우리 내일은 내일. 온라인이면 저는 전국적으로 이 모습을 팬들에게 달리는 거라서 오히려 좋아요 오랜만에 한 번만 해줘 자, 하나 가봅시다 좋았어 긴장이 확 풀리는걸? 확 풀렸어 계단이 없어.
오늘 2022 이 빅톤 팬콘서트 크로니클에 오신 여러분들 아주 환영합니다! 집에 안 가서 오히려 좋다고?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때요? 근데 사실 이 게임 자체가 빅톤한테의 의미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저희는 위기 질서가 상당히 무너진 팀이기 때문에. 아, 한번 일단 해보긴 할까요? 네,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입니다. 1분 이제 나선 씨가, 그지? 아,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 안 했어요. 세준아. 네, 네 형. 그냥 들어봤어. 그냥 들어봤어? 병찬이. 형. 사랑해?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어느 정도? 야, 얼마나 수빈이 형이 사랑하지 몸으로 보여줘. 아, 끝이 났습니다. 아, 네, 끝이 났습니다. 속수 씨, 머리 봐봐. 머리 봐봐. 하나, 둘, 셋. 어떤 걸 틀어내고 싶었던 거죠?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기. 저 최고다 했다. 최고다. 네, 오늘은 빅톤의 팬콘 크로니클의 2회차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멤버들이 지금 분주하게 리허설을 마치고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양말이랑 신발만 신으면 되거든요.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저는 모든 준비를 끝마쳤고요. 아주 컨디션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앵콜 곡을 저희가 셀레브레이시랑 이나쁜이랑 곡 두 곡을 중에 뭘 할 것이냐가 되게 멤버들 안에서 이슈였어요. 근데 셀러브레이스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제 무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앨리스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셀러브레이시 더 좋다. 이나쁜? 이나쁜이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나쁜과 인디어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Here I Am 부르면서 그 앨리스가 이제 떼창을 해주시는데 현장에서 같이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뜻깊었었는데 저도 듣다가 아 이거를 계속 하는 것 봤어요. 그래서 진짜 참아야 된다 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목소리까지 이뻐가지고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맞았네요. 오늘도 사실 제가 그 타이밍에 과연 참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제 진짜 갑자기 막 확 올라와가지고 안대승씨가 참아야 돼 하고 이제 참고 딱 불렀죠. 너 어제 랩 가오 살더라 이거. 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오늘 공연 즐길 준비 됐어?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함께 네,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막콘인데 막콘도 재밌게 즐겨주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안전하고 다치지 않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가 또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기기만 하세요.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마무리 기대해주세요. 안녕! 파이팅! 자, 네, 수빈 선창해! 네. 자, 오늘 재밌게 즐깁시다. 네. 네. We are Victor! Yes!
안녕하세요. 너에게 갖고 싶은 5시 20분이 아니라 31분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빅톤 크로니클 팬 콘서트 크로니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양일간의 콘서트가 이렇게 멤버들 안 다치고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어우, 네. 진짜 그거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요. 진짜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되게 즐거워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무대를 함으로써 같이 즐기는 게 자체가 정말 큰 신화책 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무대를 즐겨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감동을 선사했잖아요, 앨리스가.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뭔가 가수로서, 사람으로서 되게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 네. 어제 오늘 저희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었잖아요. 그렇죠. 준비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준비도 네. 정말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어주시고 행복해 하시고 뭔가 좋아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저희도 정말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오늘 팬콘서트 여러분들 좋은 추억만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네.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